Tonight you die. 넌 오늘 밤 죽는다.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아파트잖아. 사람 한 명쯤 있을 만한 곳인데? 사람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요. 사람 계십니까? 저 오늘 밤 죽어요. 뭔가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죽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게임인가? 내가 근데 왜 죽지? 어? 저기도 뭐 있고.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밝은 건 가로등이네. 계속 가다 보면 뭔가 있겠지? 저기는, 저기 열려있는데? 이 불길한 부금 소리 뭐야?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아, 뭐야! 되게 뭐 있는 것처럼 하더니 그냥, 여기잖아?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이게 이 공간의 지형 아니야? 아 그렇다기엔 너무 다른데? 저거 뭐지? 약간 화면이 파래 보였는데 방금? 어, 부금 소름 끼친다. 뭐야 이거. 갑자기 고요해졌어. 이거 갑자기 고요해지면 뭐 있는 건데? 드디어 내가 죽나요? 아니 나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저승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꼭 그거 같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엘리베이터 괴담이라고 혹시 아세요?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특정한 층을 누른 다음에 내리면은 다른 차원 혹은 귀신의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옛날 괴담이 있었거든? 꼭 그거 같아. 아 왜 여기만 오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기 뭐 있나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상한데 여기? 이미 이 공간 좀 이상해. 저도 다리다. 이 정도면 이거 없어서도 되지 않았나? 그래? 자기 마음이지. 그래. 아, 뭐 나올 것 같이 생겼었고. 어, 뭔가 약간 저승에서 이렇게 걷는 게임 같지, 왜 이렇게? 그죠? 아, 막대는 길이구나. 그리고 어디 가면 더 지지직거리고, 어디 가면 막 그런 게, 어, 잠깐만. 처음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빛도 있고요. 뭐지 이게? 자, 또 불길한 부금.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 올라가지 말까? 아,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올라가고 싶게 만들어놨어 이거. 이런데 뒤에서 뭐 귀신 쫓아오면 진짜 개소름이다. 아, 나 궁금한 거 못 참는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나중에 빨리 죽을걸? 근데 그 궁금증을 진짜 내가 참질 못해.
아, 뭐지? 이거 약간 사후세기 같은데? 얼마나 남았지? 아니, 다른 게임은 내려가던데 여긴 올라. 아우, 점점 이거 커지는데 소리가? 마지막 층이에요. 와, 여기도 길이 있어. 아, 뭐야 도대체. 아, 그만 올라가고 싶은데. 설마. 설마. 설마! 내가 죽어야 끝나니? 나 죽기 싫은데. 와, 이건 진짜 무서운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분위기만으로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대박이다.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밤 넌 죽는다 라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래도 엄청 무서웠어.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